참, 이 허젓한 공원에, 여기는 안산에 있는 호수공원이라고 그러죠. 호수공원의 실록이 아주 지금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이 대자연 속에서 이 아쿠디언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복을 받다 봅니다.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가장 그리운 날이 언제냐?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.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 참 구두암으로 참 불과 한 달 정도 됐네요. 이 세상과 하직했는데 정말 금융은 가슴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. 그 친구를 보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인생이 무엇이냐. 참 그 친구는 정말 나보다도 키도 크고 항상 힘을 살아가는 친구인데 어쩌다가 암이란 그 구두암을 병을 얻어가지고 이질 못하고 불과 한 달 전에 멀리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한 곡 다시 부르겠습니다. 무슨 노래 다시 할까요? 물새야 배우냐. 물새야 배우느냐. 네. 참 좋습니다. 물새야 배우느냐. 호수 공원에 잘 맞죠? 물새야 왜 우느냐. 너는 왜 우느냐. 너도 역시 친구를 잃었느냐. 물새야. 그 물새야 왜 우느냐. 한 곡 하겠습니다. 사연이 많겠죠. 역시 물새는 말을 못하지만 역시 그 물새도 울면서 아마 짝이는 자기의 친구를 찾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참 인간이나 동물이나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. 그래서 먼저 보낸 그 친구의 그 가슴, 따뜻한 그 가슴, 그 친구를 참 생각하면서 물새가 왜 우느냐 오늘 한번 연주해 봤습니다.